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RFHIC 셀바이오텍 테크윙입니다. 자, 첫 번째 RFHIC 먼저 보겠습니다. 4분기 브라이튼 신규 매출은 최대 100억 정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4분기부터 미국 브라이튼향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 실적 전망을 상당히 밝게 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경우 릴라이언스를 위주로 내년 초 수주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매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해서 미국 매출이 본격화되고 내년 상반기 말 인도 매출이 가세할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RFHIC의 삼성전자 매출액은 과거 하웨이 연간 최대 매출액 600억을 넘어서는 1000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5G 통신 장비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오늘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셀바이오텍입니다. 내년 유통채널 확대로 작년과 올해의 매출액 역성장을 이제는 성장세로 다시 전환시킬 그런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대형 창고용 마트 업체 트레이더스와 그다음에 코스트코의 제품을 유통 중에 있고 3분기에는 홈쇼핑 채널 NS와 CJ에 신규 진출해서 매출 확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대장암 치료제 전 임상을 완료했고요. 내년 임상 1상을 시작해서 2023년 임상 2상 진입 계획에 있는 기대값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유산균 기반 치료제를 개발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부터 배양, 완제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로 향후 신규 채널과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형태의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테크윙입니다. 내년 매출액 업사이드가 가장 큰 부분은 SSD향 제품군인데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마이크론 등 세 곳이 약 3개년에 걸쳐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지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DDR5 세대 변화에 따른 수혜가 시작될 것이고요. SSD 핸들러 투자 사이클 도래와 DDR5 양산 그리고 SSD 번들 장비 공급 시작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큰 폭 37%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칩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테스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테스트 장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업황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처럼 눌림목 구간을 주요한 저점 매수 공략 지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